121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동사 자리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왜? 동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about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about은 전치사가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된다? 대략이라고 하는 부사가 되는데 얘가 숫자 앞에 쓸 경우에는 즉 two weeks죠. 이렇게 숫자 앞에 쓸 경우는 거의 about은 부사로 쓰입니다. 숫자 앞에 쓰는 부사는 about 말고 되게 많이 써요. 이거는 저런 우리 카페에 오시면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한번 쭉 해주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우리 카페는 뭐제 영상 아래라든지 아니면 이완 오토익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오셔가지고 숫자라고 아마 검색을 하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숫자 앞에 쓰는 부사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장르를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있는 about이 부사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부사와 형용사 명사 구조가 만들어진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서버스가 이렇게 해서 주어가 되죠. 그럼 여러분 이 자리는 무슨 자리? 그렇지. 이 여기 빈칸 자리는 동사 자리니까, 목적어를 쓰는 동사의 개념을 봐야 되는데, 일단 뭐부터? 주어부터 맞춥니다. 여러분 서버스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여기는 얘가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복수 주어죠. 얘부터 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b, c, d는 일단 다 문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 왜 그러냐? give라는 단어는 3형식, 4형식이 되기 때문에 수동태로 써더라도 목적을 하나 가질 수가 있거든. 이해됐죠? 그러면 이럴 땐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 시제로도 안 돼. 시제를 걸어주는 뭔가가 없어. 그러니까 다안 돼.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새롭게 뽑힌 new hire 서버들은 얘네가 이주를 줄까요? 아니면 이주를 받는 걸까요? 식당의 메뉴들을 외우기 위해서 2주의 시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의 개념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 C, D가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뭐가 안 되냐? 말이 안 돼. 그래서 D가 정답이 됩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이 준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런 식당이 어디 있어요? 새로운 직원이 와가지고 자 2주를 주겠습니다. 왜 말이 안 돼. 새로운 직원이 2주를 부여받는 거죠. 뭐하러? 메뉴를 외우라고요. 여기서는 B, C, D는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A는 그 스위치가 맞아서 안 되는 거고 B, C, D는 다 오케이야. 근데 다만 뭐가 문제냐? 새롭게 뽑힌 직원이 시간을 받는 개념이 되는 거지 이게 누구한테 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D가 되겠습니다. 자, 21번 여기서 마칠게요.